누진세 완화가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한국전력이 지금 2018년까지 갚을 회사채가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이 관련 내용 짚어볼까요? 네, 한국전력이 향후 2년 반 안으로 이 회사채 물량이 10조 원 넘게 갚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2018년까지 만기가 되는 한국전력의 회사채는 10조 2천억 원입니다. 이는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발행한 전체 회사채 잔액의 40% 수준입니다. 한국전력은 매년 3조에서 5조 원의 회사채 만기가 조례해서 2020년까지는 16조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. 그러나 한국전력의 현금성 자산은 별도 기준으로 올해 6월 말 현재 1조 원에 불과합니다. 한국전력의 현 재무 상태로는 연내 도래하는 회사채 1조 3,800억 원을 현금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. 전체 차입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매년 1조 원이 넘어갑니다. 한국전력의 작년 금융 비용은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. 시장에서는 올해 이자 비용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이 최근 3년간 산업용, 가정용 전기료 인상으로 이익을 키워왔지만, 누진제 완화가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